우리들의 우정을 시험해본대. 있나? 그러게. 우리 공식 첫 합방인데.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We Were Here Expedition 확장판 The Friendship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We Were Here 시리즈의 마지막 최신 시리즈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싸요. 이게 맨 처음 출시됐을 때는 아예 스팀에서 무료로 풀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5,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량이 좀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짧다고 하는데 오늘은 최근에 친해지신 모카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스트리머분과 함께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카씨. 갑시다! 아, 미친놈아.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좀 하자. 좋아, 소개해주세요. 자, 저는 청소게임과 공포게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종합게임 유튜버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게임하는 방송 줄여서 돗겜스 목소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같이. 아니, 님만 어색하다고. 협력해서 저번에도 플레이를 얘기했는데 님만 어색하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 이 사람 어떨 거야 진짜. 대문자이. 아, 피말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목소리 짱 좋죠? 맞아요. 저도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챙겨보던 스트리머 분이십니다. 나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야? 예전부터 친해지고 하지 마. 싶었는데 뭔가 너무 대형 스트리머 느낌이어가지고 가까이 접근을 내가? 못했어. 나 채팅도 열심히 쳤었어. 이 양만 이거 판 까는 거 봐, 이거! 진짠데? 이거 유튜브 각이지! 왜 안 믿지? 어, 내렸다. 내가 누구야? 네가 주황색 옷이고 내가 빨간색 옷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노랑이야. 그러니까. 난 노랑이 나니까. 아, 알았어, 너 노랑이. 알았어, 빨갱아. 에이. 파트너의 말 듣기. 우클릭 눌러서 말하면 원래 이제 무전상으로 대화가 되지만 저희는 디스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로 깔끔한 음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라. 이봐, 들어봐. 좋아, 잘 들리는군. 이거 근데 무전도 일방통행이잖아. 아, 그렇구나. 한쪽이 말하면 한쪽은 듣기만 해야 되는구나. 맞아 맞아. 나 너무 궁금한데 나 일리로 가볼래? 안 가져지네. 자,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불시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불시착인데 왜 내려? 몰라? 배가 고장 났나 봐. 잘 떠 있는데? 그래, 엔진이 고장 났나 봐. 그냥 가자. 적어도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는 아닌 게 분명해. 아, 여기는 뭐 뚫려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아무데도 안 가죠? 아니, 살짝 공포게임 느낌이 나네. 공포게임 잘하잖아. 공포게임은 원래 못하는 사람이 해야 재밌어. 그건 맞아. 그래서 나는 못해. 이건 뭐지? 나팔꽃. 이 뭔? 뭐 여기 안에 살고. 으악, 너무 어두운데. 오! 오? 아, 알키로 횃불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네요. 점프. 점프 이름이 신뢰의 도약이야. 왜? 어, 하트다! 오. 여기 놀이동산이야? 그런가? 놀이동산이다! 어, 뭐야, 놀이동산이네, 와, 진짜로? 놀이동산! 와! 어? 왜 안내도도 있어? 뭐야, 여기? 지도 있어? 응. 한번 둘러보자. 나 친구 배 가볼래, 친구 배. 응, 여기 있네. The Friendship. 이거 친구 배라고 지금 해석이 돼 있는 거야? 우정선? 와, 미쳤다. You must be... 여기 키 재볼에 이 키 미만은 사용할 수가 없대. 나 키 돼? 키 재봐. 약간 작은 거 같은데? 작아? 초록색까지 괜찮고 빨간색 이상만 가능하다 뭐 이런 표시인 거 같으니까 나도 충분한 듯? 어, 굿. 충분해. 어, 가자. 들어가자. 어떻게 가? 못 가. 몰라. 닻을... 길이... 아, 기다려봐. 여기 있어. 반대쪽에 설마... 여기 돌아가서 키를 돌려야 문을 열 수 있나 본데요. 아, 이래서 서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 이 길이 없어. 움직여보자. 아, 그게 어떻게 길이야? 그니까! 개떡같네, 진짜! 이걸 어떻게 찾아! 나 들어감. 어? 잠깐만, 그러면 난... 으악! 와, 놀이동산이다! 아니, 저기요. 와, 개 넓어. 모르겠다. 어? 여기 좀 공포게임 같은데, 살짝? 거기서 잘 둘러보다가 여기 와서 레버 좀 돌려줄래, 친구야?
저쪽인 것 같아. 여기 여기 그 어. 아, 아. 자, 키 돌리면 아마 여기가 열릴 것 같아. 응, 그럴 것 같은. 아, 무거워. 그 어쩌라고, 빨리 돌려. 아, 아이, 뭐, 오케이 고마워. 아, 바로 무거워. 내려버리네. 어유, 나 머리 다칠 뻔했는데 괜찮아요. 자, 전력 질주. 어, 저쪽에 있다, 왼쪽에. 저도 약간 놀이동산 타기 위한 이 구비구비 길을 가고 있어요. 점프해서도 갈 수 있네요. 님 오른쪽에 나이스! 오! 우후! 여기 있어. 응? 나 놀이동산 들어간다. 나 여기 바이킹 같은 거 있는데? 힌트? 오! 힌트를 볼 수 있네요? 어, 이게 정말 막혔을 때 ESC를 눌러서 힌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힌트 보면 노잼이죠? 그쵸. 그렇게 2시간 뒤 우리 힌트 좀 볼까? 아, 나 퍼즐게임 많이 했다고. 스태프 온니방 찾은. 오. 나 이제 스태프야. 나 여기에서 뭔가 표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어, 티켓 뽑는 건 발견함. 어? 근데 상호작용이 안 돼. 어? 된다. 어? 표를 뽑았죠? Retry, 다시 시도하래요. 표가 종류가 있대요. 오케이. 어. 아, 자.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자. 클립을 술잔에 담아서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자, 잠깐만. 여기 동전을 넣고 지금 내 앞에 그 매표소 기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클립을 술잔에 담고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내가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순서지 않을까, 녹화야? 여기에 오각형 버튼, 삼각형 버튼, 사각형, 동그라미 버튼 있고 레버, 밸브? 밸브 같은 거랑 짝대기 그리고 동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는데 내가 방금 동전을 넣었어. 그리고 동전 넣고 조이스틱 같은 거 하고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조이스틱 당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하면? 어, 뭔가 반응이 있어. 어? 근데 됐어? retry로 나왔어. 실패인데? 그럼 이게 동선이 아닌가 보다. 혹시 그 뭐 당기는 게 있어? 당기는 커다란 레버가 있어. 클릭같이 생겼어? 레버가 지금 총 3개가 있는데 아까는 그 핀볼 같은 거 할 때 쭉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은 공 핑 오케이, 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 조이스틱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근데 조이스틱이라는 게 없어. 조이스틱은 없고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레버랑 손잡이가 별 모양의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레버가 있어. 뭐지? 손잡이가 별 모양이진 않은데. 일단 그러면 보이는 대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래? 일단은 핀볼의 오른쪽 핀볼 있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는 핀볼. 아, 이건가 보다. 어.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는 핀볼이 첫 번째야. 어, 오케이. 오른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그 뭐 술잔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봐선 조이스틱 같아. 술잔 같이 생긴 게 있다고? 와, 아무리 봐도 술잔 같이 생긴 게 없는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그 잡았다 당기는 건가? 당겼다 놓는 건가? 다 그런가 봐. 이거 해볼게. 어, 됐어.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동그라미 세모 오각형. 반응이? 따봉! 나이스! 이거지! 됐다 됐다. 아, 티켓을 얻었고 나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티켓을 삽입. 어, 오케이. 개 찰고 올라오고. 하이. 배 불러줘 빨리. 배. 배? 그걸 내가 불러야 돼? 배가 오지 않을까? 어, 온다 온다. 어, 저기 온다. 온다. 반응이 온다. 뚜뚜뚜뚜 뚜뚜뚜. 재밌네. 와, 갑자기 아웃라스트 트라이얼하는 것 같은데. 거의 안 터지네. 나 왔어. 안기. 나도 안기. 어. 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 뭐야. 놀이동산 가본 적 있어? 아, 많이 가봤지. 아, 진짜? 내 와이프는 한 번도 안 가봤대. 아, 진짜? 어. 그래서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귀찮다고 안 갔어. 그 놀이동산 특유의 분위기를 못 즐기는 사람이 있어. 재미없는 사람.
어? 어? 약간 파피 플레이 타임 닮았다. 그러게. 네가 말 안 해도 들어갈 바 있어. 우와. 우와. 아, 진짜 놀이동산이다. 대박. 재밌어. 느낌 미쳤어. So, you want to know if you're ready to sail the seven seas together? 7대왕이 뭐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알아요? 태평양, 대서양. 빨리 불러봐, 계속. 저 아는 게 그게 단데요? 사실 7대왕은 7개까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7개 아니라 몇 개더라? 5개인가 3개인가? 5개, 5개. 오. 왜 근데 7대야? 5개라니까! 물음표? 근데 왜 7대야?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어, 모카가. 얘네가 2대왕을 더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아, 그러니까 실은 5대왕인데 이 게임에서만 7대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듯? 그렇구나. 뭔가 초등학생 가르치는 것 같다. 미안해, 무식해서. 넌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짜증나게. 대화가 안 맞잖아. 나도 몰라. 고드람, 우와!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다 너 바보야? 우와! 재밌어 보인다.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망망대. 애들이 우리 보고 바보랑 유이치라는데. The friendship. It's time to build your 우리들의 우정을 시험해본대. 있나? 그러게. 우리 공식 첫 합방인데. 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무슨 놀이동산이 이렇게 생겼어. 중간에 내리는 데가 어딨어. 그냥 끝까지 태워줘요. 나가자. 나도 그쪽으로 안 나가지네. 너 내린 쪽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안 내려짐.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해야 되나 본데? 빠이빠이. 어, 여기 당근으로 만든 꽃 있어. 어? 이거 여기? 우리 엄마가 많이 해줬던 건데. 나도 뭔가 넣을 수 있는 슬롯 같은 게 있네? 좋아, 방향을 따라가겠어. 응. 가자. 오! 애들이 춤춰! 응? 귀여운 난쟁이 친구들이다. 아, 모카야! 네! 지금 거기 뭐 있어? 스트릿클럽? 나도 거기로 갈래! 나 왜 여기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둥이에서 춤추고 있어, 애들이. 거기에 어떤 문양 같은 게 있어? 혹시 바나나, 나무, 뭐 파도 위에 있어. 배 있어. 이런 문양들이 지금 내 버튼으로 있거든? 그래서 해당되는 좋아. 거를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한 선원이 울고 있고 걔는 바나나 두 개 먹고 싶대. 바나나를 두 개나 먹고 싶대? 어. 건방진 녀석. 어? 오! 맞췄어. 뭐야,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뭔가를 랜덤으로 하나 눌렀는데 맞췄나봐.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간다 빨리 새벽에. 야, 내 그 선원이 막 손을 양쪽으로 앞으로 뻗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거 미뇽 같이 생겼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미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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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뇽이랬다. 뭐지? 뭐더라 이거? 안농. 안농이 뭐야? 조금 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나 포켓몬 잘 모르거든? 아니 어떻게 포켓몬을 몰라? 나 1세대밖에... 어? 근데 맞춘 건가? 당겨보자. 어? 아 리트라이. 처음부터 다시 하래. 오케이 다시. 젖었네요. 아저씨는 포켓몬 몰라요. 자, 맨 처음 선원이 만세! 으쌰! 만세! 으쌰! 이러고 있어. 걔는 바나나랑 사과 먹어. 바나나랑 사과. 오케이. 오. 닻을 올려라. 오케이 시작된다. 첫 번째 라운드.
좋아 좋아. 약간 사랑에 빠진 애 같아. 큐잉? 어, 물고기에 눈 있어. 물고기에 눈 이건가? 사랑에 빠졌다며. 어, 맞췄나? 좀 모르겠어. 결과를 봐야 돼. 자, 레벨 당겨 볼게요. 위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조졌고요. 자, 다시 해 봅시다. 뭐지? 아니, 사랑에 빠진 적 있어야 알지. 설명 좀 제대로 해 봐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나 보네.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살짝 들면서 애가 이러고. 아, 난 걔가 사랑에 빠진 줄 알았어. 손을 볼에다가 이렇게 약간 목덜미에다가 하면서 걔 그 옛날에 그 사회 시간에 지도 그릴 때 지도에 그 나무 표현하는 거. 네, 오케이. 나무죠? 어. 누가 봐도 이게 나무가 맞는 것 같고. 오케이, 게임 시작합시다. 자, 이제 시간 제한 생겨요. 어, 아까랑 똑같이 만세! 으쌰! 만세! 걔 바나나 사과! 바나나 사과. 오케이, 통과했어. 다음! 이번에 양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바들바들! 걔 책인데 책이 한 장 더 있어. 약간 박쥐 모양? 이거겠지? 오, 맞았다, 맞았다. 오, 맞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사랑에 빠진 거. 하고 있는 거. 어, 그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맞아? 응. 오, 맞았어. 나이스. 오. 하나 더. 이번에는 진짜 절망을 하고 있어. 한쪽 손을 이마에 딱 대고 하고 울고 있어. 어, 그 약간 돛단배 같이 생겼어. 돛단배인데 두 개 있어. 아래가 삼각형이야, 일자야. 일자! 오케이. 나이스! 짜잔! Well done! 뭐야? 에? 수준이 올라갔... 오! 어? 내가 설명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에? 설명해줘! 어! 노란색이 돛단배고, 어, 초록색이 안농이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인형이 있을 텐데? 끝났군. 인형이 없는데? 인형이 없다고? 이번엔 내가 너한테 정답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인형이 다른 데에 있나? 다시 해봐. 잠깐만, 이거 레버 당기고. 어? 뭐야, 티켓이 나오긴 했거든? 이게 지금 내가 다섯 개를 맞췄잖아. 그래서 레버를 당겨가지고 다섯 개짜리 보상이 나왔어. 동색 보상. 은색 티켓, 금색 티켓까지 갈 수 있거든? 어. 그래서 이 티켓을 그냥 받고 진행할 수도 있고. 아, 이거 금색 해야지. 찢어버리고 해야지. 금색 도전할 수 있어. 당연히 해야지. 어, 바로 찢어버리겠습니다. 이. 오케이, 초기화. 자, 다시. 이번에는 좀 놀랬어. 어? 어이구, 어, 깜짝이야. 나무. 어! 나무야, 이번? 오케이. 좋아. 자, 이번에 만세! 으쌰! 만세, 나무, 그 바나나 두 개. 바나나 두 개. 이번엔 그냥 애가 거만하게 약간 배를 내밀면서 어... 당당하게 서 있어. 그 오리, 입 벌린 오리. 아, 이거 이게 입 벌린 오리로 표현하다니. 아, 똑똑해. 여기 사랑에 빠졌어. 바나나 하나. 하나. 좋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네요. 놀랬어. 놀래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존나 그 뭐지? 추석 때 그 어르신들 앉아 가지고 어, 왔니 하는 그 아, 표현 겁나 웃기네. 아, 자, 첫 번째 단계 클리어. 추석 때 어박. 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어. 어. 그 오리의 진화형, 사이보그 오리. 오리의 진화형.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약간 어, 베베 꼬고 있어, 몸을. 몸을 베베 꼬고 있어. 뿔난 나무. 오케이, 오케이, 뿔난 나무. 냄새나는 나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딱정벌레. 반으로 갈라진 딱정벌레. 반으로 갈라진 딱정벌레. 어, 약간 눈, 두 눈으로 가렸다가 눈비비기. 눈비비기.
그 어 왔어. 어 추석. 추석 그 친척님들. 마지막. 그 앞으로 손가락 이렇게 절레절레 그 뭐라 해야 되지? 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오케이 오케이. 그 파라오 눈 한쪽 떼놓은 것 같은데? 됐다! 나이스! 마지막 라운드. 어느 쪽이지? 뭐지? 뭐야? 오! 어 뭐야? 두 개 두 개! 어! 어! 배불뚝이 그 배 내밀고 당당한 포즈! 어... 네모난... 아 그 돛단배 밑에 일자인 돛단배.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 그... 그 추석! 추석 추석! 추석? 됐어! 좋아. 그 다음에 배 내밀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거. 그거 돛단배인데 밑에가 그 동그라미 반원 반원. 오케이! 그 내가 제일 잘나가. 손가락 하나 절레절레. 내가 제일 잘나가. 사과 바나나. 사과 바나나. 배불뚝이 당당하게 서 있는 거. 그거 그 물고기 눈깔. 물고기 눈깔. 예! 야! 완벽해 완벽해. 와 다 채웠어 미친. 야 우리 너무 퍼펙트하나. 진짜. 아 잘하는데. 자 이제 레버를 당겨서 티켓을. 오. 쭉쭉 올라가요. 야. 골든 티켓. 가자. 자 나가봅시다. 이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거 세절기에 넣어버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와, 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구나. 여기에 지금 그 슬롯이 있는데 티켓 넣어볼게. 오, 오 최고 점수. 응?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무슨 보상? 뭐야? 위에서 내려와. 아. 어? 준다며. 뭐야? 내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게? 배를 진화시켜주나 혹시? 어? 맞는 것 같은데? 오! 배가 호화선으로 바뀌나? 이러면 나 못 참아. 나 이러면 다 금메달 따야 돼. 오! 뭐가 오! 생겼어! 아 랜턴이 생겼네! 오! 야 이거 기가 막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러면 브론즈는 무슨 등불 달아주는지 궁금한데. 어, 또 좀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나랑 비슷하구나. 나 이런 거 궁금한 거 못 참아. 걔 초라한 거 달아줄 것 같은데. 그니까. 가자. 좋아, 타협과 협동. 아, 좋아하면 또 나지. Will you rise to the task or sink like a stone? 아, 재밌다 게임. 그러게. 역시 We Were Here 시리즈는 최고야. 또 내려야 되네. 좀 이따 봐. 이번에도 스테이지 오? 형식은 비슷한 것 같네요. 어? 모카야. 이게 뭐야? 여기. 어 이번에 레버 레버 나한테 모카야. 있어. 모카야. 사라졌네. 어? 어? 모카야 응? 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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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안녕. 여기 완전 오락실인데? 그러게. 안에 완전 오락실. 그쪽에서 이번에는 네가 티켓을 뽑나 보다. 어, 뭘 주울 수 있어. 잠깐, 뭐 눌렀어? 어, 어 갑자기 뭐가 막 어? 켜지는데? 뭐라? A랑 B랑 C가 있고 어. 뭐 발판 같은 것도 있고 발판, 뭐, 뭐 책에 숫자 적혀있는 거 있고 책에 숫자가 적혀있어? 어. 남은 타일이라고 적혀있네? 그러네. 그리고
스코어 있는 거 보니까 게임 세 개 다 클리어 해야 되는데? 지금 스코어가 있는 거는 같이 보이는 거 같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세 종류인가 보다. 오케이. 이해했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러면... 그 계기판 저게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 것 같고. 여기 약간 꿀벌? 육각형 모양의 블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블록을 내가 놔야 될 것 같이 생겼거든? 나도 육각형 모양 타일 두 개 있어. 어? 나랑 똑같이 있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 아니야? 파란색 이거를 갖다 놓는 건가? 어? 너 뭐 누르니까 지금 발판이 내려왔거든? 어? 놓는 거 맞구나. 어떻게 했어? 그 발판 위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위에 있는 거를 잡을 수 있어. 어? 다시 올라왔다. 그 발판 위에 있는 거 잡아봐. 발판 위에 있는 걸 잡아보라고? 어, 그 중앙에 뭐 육각형 같이 생긴 거 있어. 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웠어. 그걸 잡아서 여기 육각형 위에 놓을 수 있어. 어, 너 건너편에 네가 보여. 안녕! 가려버리기? 어? 뭐야? 나랑 달라! 내 블록이 보여? 어? 너는 기둥이구나! 어. 난 타일이야. 아, 이걸 좀 생각해서 놔둬야겠네. 나는 타일이 꽂혀있는데? 어? 나랑 달라, 아예! 뭐 하는 거지? 위에다가 이렇게... 어? 뭐야? 나 육각형이 생겼어, 바닥에. 가서 구경하자, 우리.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 어? 남은 타일 9개로 줄었어. 아, 뭐야? 내가 타일을 두니까 저쪽에다가 둘 수 있는 슬롯이 생기는 건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뭐냐? 몰라. 일단 되는 대로 해봐야지. 기다려봐. 이게 같은 면적을 서로 놔야 되나, 이렇게? 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 두면 다시 되돌릴 수 없네요. 초기화 아니야, 아니야.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점수가 올랐거든? 초록색이. 내가 초록색 기둥을 놔서 그런 거 같거든? 아... 잠만 초기화 시키고 다시 해보자. 초기화가 돼? 어? 뭐지? 이게 갑자기 지금 빨간 게 2점이 늘었는데? 남은 타일 수가 8인데 이거 다 소진해야 초기화가 되는 거 같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보자. 그래, 뭐 해보자. 지금 네가 놓고 있는 저 기둥 실린더가 1이고 그거 곱하기 내 타일 점수 해서 지금 점수가 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타일이 그 서로 색깔을 연결할 수 있거든. 연결하면 그 타일색이 빛나. 나 지금 초록색 두 개와 빨간색 두 개를 연결했어. 어어. 그래서 여기 지금 2점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해했니? 어, 진짜 이해한 거 맞아? 아닌데 억양이? 아니 일단 내 쪽에서 본 걸 알려줄게. 어? 나는 어? 난 이해했어. 바닥 육각형에 타일의 색깔이 있어. 이해? 그냥 나 지금 널 보고 있어. 얘기해. 어? 나 뭔가 해냄. 몰라. 일단 해냈어. 아, 내가 두면은 저렇게 타일이 보이고 그 해당 색깔의... 온 세상을 초록색으로 만들자. 오케이, 이해했어.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게 건너편을 잠깐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네요. 여기다 놔줘, 여기. 저 봐봐. 저기 멀리 있는 지금 내가 마우스 이 점으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저 타일이 파란색과 초록색만 둘 수 있거든? 저 맞아. 거기에 빨간색 못 두지? 빨간색이 없는데 나한테? 빨간색 실린더 자체가 없어? 있는데 지금 발판 내려가 있음. 실린더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오, 빨간색 나왔다.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군요. 아, 실린더는 최대 5개까지밖에 못 놔. 아니, 그 10개. 어, 이거 그냥 깨버리겠는데? 어, 아닌가?
이거 잘만 하면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점수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난 실린더 너 두고 싶은데 아무데나 잘 놔봐. 그래? 내가 잘 해볼게. A few inches later. 나 일단 빨간색 10점으로 만들었어. 다 썼어. 우리 아~ 기회를 다 써버렸어. 아, 이런 거구나. 아, 나 알았어. 어, 드디어 이해했어? 아, 여기 보면은 지금 어. 여기 기둥이랑 발판이랑 보여? 아, 꺼졌다. 어. 그거를 최대한 밀접하게 넣어야 돼. 그걸 지금 알았어? 와! 아, 어, 그래, 그래. 아니, 근데 밀접하게 놓고 있었던 거긴 해. 잘했어. 이제 서로 알았으니까 잘 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이 들고 있는 그 발판도 내가 좀 신경을 써줘야겠네. 근데 게임 시작은 어떻게 해? 내가 먼저 하나를 집어야 돼. 집어줄래? 지금 발판이 빨간색 기둥을 들면 초록색 발판밖에 못 넣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기둥 말고 초록색 기둥을 일단 들게. 응. 야! 난 선택권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천천히 해봅시다. 걔는 초록색 파란색 발판이야. 아, 이거 비춰주네. 빛이 이거구나. 그 중앙에 붙여줄 수 있어? 중앙 발판 두 개 있는 거? 아니 그렇게 붙이면 안 되긴 한데.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 왜? 일자로 붙이는 게 아니라 네 개를 이어서 붙이는 게 좀 더 점수가 높은 듯? 네 개를 이어서 붙여야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긴지 이해를 못했어. 빨간색에 빨간색 발판 있다. 빨간색에 빨간색 발판 구석에 놔줘.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틈으로 보자. 이거를 이렇게 일자로 놔뒀잖아. 이거보다 요 사이에 놔주는 게 더 좋아. 아, 그래, 너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생각을 해야 돼서 일단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저쪽 발판도 있으니까 맞네. 아, 그러면 그쪽 발판 색깔도 알려줘야 될 듯 나한테. 그렇지. 아, 이게 이렇게 둘 수가 없네. 잠깐 기다려봐. 내가 잘 둬볼게. 됐다. 이렇게 하면 돼. 큰일 났다. 왜? 됐어? 됐다고? 안 된 거 같은데? 왜? 말을 해! 설명을 해줘야 알지! 맨 왼쪽에 그 계단 제일 낮은 거 혹시 발판 무슨 색이야? ABC에서 어디? C! C 발판 괜찮아? C 발판 초록색 파란색 있는데? 그니까 그거 가져가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여기다가 둬도 괜찮겠지? 너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불안한데. 어디? 그거 마우스 올리면 빛으로 보여. 어디다 둘 건지. 진짜? 여기. 거기다 둬도 돼. 괜찮아. 아, 빛이 이게 장식이 아니었구나. 모카가 가리키는 곳이 이렇게 보이나 봐요. 맞아. 나 빛이 그냥 랜덤으로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빨간색을 슬슬 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먼저 발판 골라봐. 나 A쪽. A가 제일 악수긴 한데. 아, 그래? 이게 약간 밸런스가 그렇게 돼 있나 봐. 내 쪽에서 좋으면 저쪽에서 안 좋고, 저쪽에서 좋으면 내 쪽에서 안 좋고. 일단 난 기둥 버리면 되니까. 기둥 버렸어. 이렇게 둘게요. 잘 되고 있어? 이제 모카야, 네가 원하는 곳 얘기해줘. 아니야, 그 먼저 올라. 나? 내가 먼저 오르라고? 초록색, 빨간색, 오케이. 나 C로 갈게. 오케이. C를 어디다 둘 거야? 그게 더 중요해. 여기. 오케이. 놔봐. 아닌 거 같아, 미안해. 여기. 거긴 안 돼. 거긴 진짜 안 돼.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둘게. 맞아, 이게? 잠깐만. 빨간색을 일단 키우자. 오케이. 굿.
어? 왜, 내가 서 있는 자리 같아. 왜 파란색 실린더가 다시 0점으로 바뀌었지? 내가 실린더, 파란색 실린더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거에 맞춰서 해보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타일은 내가 그냥 능력껏 두면 될 것 같고, 실린더를 네가 원하는 실린더 쪽으로 내가 타일을 맞춰야 될 것 같아. 파란색 있어? 지금 근데 이러나 저러나 다 맞춰야 돼서 지금 파란색 실린더가 아예 없거든? 아 없어? 나는 A 선택하면 좋긴 해 지금. A? 어 좋아, A로 갈게. 아 한쪽이 선택하면 다른 쪽이 다 내려가서 우리 서로 같은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네. 맞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자. 아니야 이렇게 가자. 됐다. 이거 73이 베스트거든? 73, 21. 그러네. 내가 다 각자 7점을 만들어야 되겠네 최소. 어떤 거 고를 거야? 나? 응. 나는 지금 한다면 B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난 다 맞출 수 있어. B가 초록 기둥이야. B는 이제 그만해도 초록이라 의미 없고 C 괜찮? 오케이 오케이. 어디다 둘 건지 그 캐릭터 좀 서 있을 수 있어? 서 있는 위치에 조명이 나오는 거 같거든. 여기 아, 서 있어야 돼? 여기. 거기 거기? 오케이. 거기 놔도 돼. 아, 서 있는 위치구나. 거기 맞는데. 오케이. 자, 초록색은 됐다. 초록색은 됐고 이제 파란색, 빨간색만 신경 쓰면 돼. 나 B밖에 못 골라. B밖에 못 골라? 아주 좋아요. 나머지 다 초록 기둥이야. 초록색이 좀 복병이네. 개빡치네. 일단 빨간색 끝났어. 파란색. 빨간색이 뭐 끝났다고? 너만 끝나면 다야? 이렇게 두자. 오, 난리 났네. 무조건 C고를 게? 파란 기둥이라? 아, 오케이. 아, 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나 지금 초록색 타일이거든 이거. 일단 알았어. 여기에다가 구석에다가 두자. 그 구석 다음에 그 사이에 주면 좀. 거기는 쓰레기통 없어? 쓰레기통 있던데? 여긴 쓰레기통이 없어. 난 무조건 타일을 놔야 돼. 뭐 고를래? 지금 파란 타일을 하나 더 집어줘야 되거든? 파란 타일? 오케이. 파란 타일을 방금 둔 초록색 타일 있잖아. 여기에 놔줘야 돼. 여기 근처? 뭐 그 여기 잠깐만 세워. 여기 근처 어딘가. 알겠어. 지금 조명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 거기가 다 지금 초록색 영역이라서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를 두긴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에다가는 둘 수 있어. 거기 근처에 파란색이 들어간 타일을 줘야 되는데. 좋아. 그러면 B와 C 중 내 쪽에서 파란색이어야 돼. B와 C 아무거나 골라. 난 둘 다 괜찮아. 나도 둘 다 괜찮아. 그러면 B 고를게. 너 버렸어야 됐는데. 됐어? 안 된 듯? 왜 왜? 아 끝났네? 남은 타일이 없어. 아이고 벌써 10개를 다 뒀다고? 아 이거 확실히 어렵다. 그래.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좀 할만할 듯? 응. 다시 해보자. 클리어가 되긴 했나보다. 만점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해놓긴 했네. 티켓 찢어버려 그거! 이미 찢어버렸어! 아 빠르구만! 호이! 잘 보고 있는 거 맞아? 오케이 우리 지금 1 곱하기 2 훔쳐보고 있다. 안 돼. 가렸어.
보지 마세요. 반대편 뭐야? 나는 지금 뭘 두든 크게 상관이 없을 듯. B가 제일 아니. A가 제일 좋아. 나는 A가 제일 워스트야. 계속 그러네. 밸런스가. B랑 C는 둘 다 괜찮아. 그러면 잠깐만. 아니면 A를 먹고 영역을 조금 바꿔줘야 돼. 아, A가 워스트라고 하지 않았어? 잠깐만. A가 워스트인데 그 A가 왜 워스트냐면 그 파란 기둥에 초록색만 놓을 수 있는 발판이거든? 근데 A를 고르고 초록색 진영을 따로 잡아주면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든 여기든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 둘 중에 어딜 둬도 상관이 없는데 어? 그 님이 들고 있는 발판은 뒤가 초록색이니까 무조건 초록색 영역을 생각하고 놔두라고. 지금 보면요, 지금 타일이 위치가 좌우대칭이 아니라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영역을 최대한 세 곳으로 나눠야 돼요. 저는 이제 색깔을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쪽을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쪽을 빨간색으로 계속하고 여기를 이제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영역을 정하면 다른 곳에 이제 뭐 이쪽을 파란색으로 정하기로 했으면은 다른 곳에 또 초록색이 모여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삥뽕 삥뽕. 그래서 언제 해요? 조용히 해라! 관리 좀 해봐! 이렇게 두자. 오케이. 자, 색 지금 영역이 나눠졌죠? 그러니까 너는 그 이쪽 영역으로 파란색을 계속 만들면 돼. 오케이, 이쪽으로 할게. A few inches later. 어, 나 B가 무조건 베스트. B가 무조건 베스트? 어. 난 초록색이거든? 저거 초록색 계열 쪽에 둘 거야. 저거 삼색 발판이야. 어. 근데 거기보다 혹시 여기다 놔줄 수 있나, 여기? 오, 거기 완전 파란색 계열. 무조건 파란색 계열이어야 돼. 그러면 A를 둬야 돼. 근데 B 말고 다른 거 고를 게 없어. 왜냐면 B 말고 다른 거 고를 게 없다고? 어, A는 파란색 기둥인데? 아, A를 고르고 거기다 그냥 파란색 기둥을 하나 더 먹을까?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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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 모자라. 아, A랜다. 미쳤나 봐. 저 뭐야, 빨간색 기둥을. 그러니까 파란색 기둥을 4개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빨간색 기둥을 가능하면 4개 모아야 된다고. 아니, 파란색 기둥 4개 먹고 빨간색 3개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은 빨간색 점수를 내가 7점을 못 만들겠다고. 자신이 없다고. 그럼 무조건 B 먹어야 돼. 그럼 무조건 B 먹어? B를 먹고 내가 어디에다 뒀으면 좋겠어, 그러면? B 먹고 어디다 뒀으면 좋겠냐고, 여기. 진짜 최악이야! 어디다 둘 수 있는데? 어디다 둘 수 있는데? 어, 저... 둘 수 있는 한도를 여기나... 보여줘봐. 어. 여기? 어... 개구려, 진짜. 와, 다시 해봐. 대박했네. 어디랑 어디? 여기. 오케이, 그거 그냥 무조건 점수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다 둬, 알았지? 예. 나 이렇게 하면 A는 다 차요. A는 다 차는데 초록색이 택도 없네요. 아, 1점! 아, 엄마! 1점! 와, 아깝다!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무조건 거지. A few inches later. 빨리 골라봐. 데코 빨리 고르라고! 아무거나 하세요! 아이, 지금 아무거나 골라버린다 진짜. 진짜 골라? C! 오케이. C! 뒷면 초록색이다. 초록색? 오케이. 아니야, 그쪽부터 맞춰봐. 그쪽을 맞추고 여기? 내가 유동적으로 하는 게 맞아. 발판을 그냥 발판부터 맞추고 내가 기둥 설명해 줄게. 베스트 고르세요. 나 이제 그냥 무조건 인접하는 거 말고 약간 미래 그리면서 해야겠다. B가 뭐예요? 빨간색 초록색 어디다 꽂을 거야? 그거를 알려줘야 돼. 여기요. 그래? 이게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 점수 늘리기가 오히려 힘드네. 다음 B 여기. B를 거기. 어, 그래.
착착 잘 되고 있네. 에? 그냥 꽂혀? 오, 그렇게 둔다고? 응. 완전 파란색 영역으로 가겠다는 얘기네, 그쪽은? 아, 삼색이 있어. 괜찮아. 그럼 뭐가 좋아? A나 B? 아무거나 고르면 돼? 그 좋아하지 말고 이제 B를 고르면 어디다 꽂을 거야 이걸 알려줘. 알았어. 아, 진짜 신경질 나. 블레임님 언제 골라주세요 1트. 안 골라요. 블레임님 언제 골라주세요 2트. 아, 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조용히 좀 해봐. 나 이거 언제 골라주세요 각도 3트. 맞춰야 돼서. 아 오케이, B를 여기. 오 그래 괜찮아. 좋아요. 지금 초록색 6점. 밸런스 잘해야 된다. 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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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여기. B를 어디? 나쁘지 않아. Not bad.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지도 그리는 거 좀 도와줘야 돼. 다음. 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나죠. 저는 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파란색, A는 못 골라.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A는 못 골라. 아, A 못 골라. 오케이. 나 지금 여기나. 어. 여기에 꽂아 좀 좋아. 여기. 알았어. 여기나 여기. 지금 점프하고 있는 거야? 맞아. 불빛이 깜빡깜빡하네. 오케이, B. B를 여기.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완벽하죠? 자, 초록색과 빨간색 둘 다 얻었고요. 초록색 다 찾고요. B랑 C 중에 무조건 하나를 여기다 꽂아주면 좋긴 한데. 아니 왜 파란색 빨간색이 안 나와? 자, 뭐라고? B? B나 C를 여기다 꽂아줘야 돼. 아. 아 그래? 미쳤네. 오케이 그러면은 B로 가자. B로 가자. 이게 전 각이 안 나오면 내가 갖다 버리는 수도 있긴 해. 기둥을. 잠깐 기다려봐. 여기 여기. 나 지금 세 번 남았지? 아, 점수 빨리. 빨간색, 파란색. 어, A, C 이렇게 나왔는데. 난 C. C가 좋아? 응. 오케이, C. Let's go. Let's go. 발판은 어디다 둬도 상관없다고. 정말이야? 여기. 얍, 괜찮 괜찮. 오케이, 빨간색 끝. 파란색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C를 여기에다 둬도 돼? 어, 거기다 둬도 돼. 여기 아니면 여기. 둘 다 상관없어. 어디든 상관없어? 응. 거기다 여기. 두고 담턴에다 기둥 파란색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파란색이 나올까 근데? 나와줘야지 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올 것 같아 느낌상. 일단 놔봐. 다 됐는데? 끝났어. 어? 벌써 뭐야? 끝났다고? 우리 어머! 한 번 남았는데? 그러게? 야, 대박! 와! 레전드! 와 한 턴을 남기고 그냥 다 해버렸어요.
야, 다 해버렸네? 뭐지? 아, 뭐 먹고 싶은 거 다 그래. 골라! 아, 먹고 싶은 거 골라! 이거 씨가 맛있어 보이네. 아, 아이, 씨가 맛있어 보여? 아, 그럼 나도 씨 골라야겠네. 내일 저 꽂아버리자. 뭐? 와, 점수 와. 와, 레전드. 한참 넘어버렸다. 야하! 역시 인내와 끈기. 하이파이브. 에이! 나이스. 이제 배 있는 곳으로 가면 되나? 오, 오, 오! 하이파이브, 뒤에 하이파이브. 봐봐, 뒤에 봐봐. 어? 손 흔드는 거 어떡해? 와. 짜잔! 이런. 오, 티켓 나왔어, 티켓. 하이파이브. 어, 어떻게 해 그거? 하이파이브. 나도 할래. 난 횃불을 대는데. 어 뭐야? 하이파이브. 얘만 해. 어떻게 하는 거지? 잘했어. 아이 썩을. 나왔다. 티켓 넣어줘. 됐다. 이제 좀 앞쪽이 휘황찬란한 거 달아주려나? 이게 투 이게 피예요? 종류별로 피? 있구나 티켓 꽂는 게. 혹시 나 손가락질 하는 거 보여? 아니. 뭐지? 그 동작 진짜 어떻게 하는 거? 알려줘. 그거 T. T. 아 T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롤 안 해보셨어요? 롤이랑 이모티콘 표현이 똑같을 줄 몰랐죠. 오. 오! 대박. 어제 중간에 타야 되는 부분만 좀 고치면 미안해. 완벽한 황금배가 어? 왜? 얘 왜 이렇게 그 오리같이 그 대담한 오리같이 생겼어? 대담한 오리래. 근데 왜 하필 하트야? 부담스러워. 점점점. 하트 아니야. 저 가시 돋았잖아. 아. 가시 하트네. But that was the easy part. Let's see how you fare when the seas get rough. 시선랑 달죠. 이거 제 부리가 더 위에 있죠? 제가 더 잘했던 뜻입니다. 빡치네. 저 목 비틀고 싶다 야. 어 뭐야 왼쪽은 내리는 데가 없는데? 어? 뭐야 나 물에 빠져야 돼요? 뭐라? 어, 나 갈게. 에? 뭐야? 안녕. 뭐야? 어? 아 같이 내려주는구나. 너 일로와. 이 자식이 날 버리고 갈라했어? 와 이거 뭐야? 뭐야? 당겨봐. 어? 어? 꼭 어 아 한 명밖에 못 온. 내가 가야 되네. 응 간다. 안녕. 어? 어? 으아,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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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이야? 가스 살포 당했어. 2층 올라감. 오. 왜 이쁘다. 아. 오, 2층에서 보여. 이게 뭐지? 하위. 너 어디 있는데? 위에. 위에? 내가 널 내려다보고 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아! 뭐야? 어 뭐야? 저 사람 취했어. 어 보이지 않는 길 따라간다. 뭐야? 뭐라? 아 내가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 나 돌아왔어. 어디로? 처음으로. 문 다시 열어줘야 돼? 어어. 어.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나 간다. 안녕. 이게 보니까 그 야이씨. 여기에서 최면 가스를 맞고 나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길이 어. 보여. 어디 보자. 제발 시선이 어딜까? 오케이, go straight, go straight. 여기까지는 보이거든. 오케이, turn left. 그렇지. 아, 한 번 더 turn left. 난 네가 전혀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누르는 거 뭐야? 이거 누르고
이게 이런... 1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총 15개를 눌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앞으로 가면 돼. 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 오씨. 앞으로 괜찮아, 간다. 앞으로 가. 오른쪽. 오른쪽. 어, 안돼, 거기 절벽이야. 왜? 다시 왼쪽으로 좀 더. 여기. 앞으로. 앞으로. 오, 스탑, 스탑. 오른쪽. 무서워 죽겠네. 오른쪽으로 가면 등대가 있어요. 네. 오, 누르고. 보인다. 어, 보인다. 버튼이. 자,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으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전진. 나 공중을 스탑! 날고 있. 스탑, 스탑, 스탑. 자, 왼쪽으로. 왼쪽. 직진. 직진. 스탑. 스탑. 왼쪽. 왼쪽. 전진. 전진. 어, 그 비스트박이 걷다가 떨어진다. 스탑. 올라왔다. 여기까지는 보여. 오케이, 굿.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내려가. 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오케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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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 여기가 오케이. 길이 있구나. 내려가다가 스탑. 보여? 어디까지? 어, 보여?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여. 어, 그 앞에 길이 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어, 됐다. 점프했다. 와, 어떻게 살았노? 어,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드네. 와, 와, 깜짝이야. 와, 어떻게 한 거지? 몰라. 네, 아니, 잠깐만, 버튼 누르면 돼? 기다려봐, 여기 길이 안 보이는데? 버튼이 있어? 어, 여기 버튼이 있어. 누른다? 어, 어, 누르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서 쭉 직진하면 다리 나오고 다리 오른쪽 다리가 스탑, 오른쪽에 스탑. 있다고? 어, 거기, 거기 직진 요, 여기? 정말? 진짜?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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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어. 직진하면 등대 하나 있어. 어, 오! 오, 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아까 왔던 길로 오케이. 스탑 왼쪽 여기서 직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헉, 진짜? 야 저거 환각인가봐. 내 눈앞에 선명하게 저기 아주 맛있어 보이는 등대가 막 버튼이 손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상하네. 아니 이게 환각 있어? 아니 저, 아니야 저, 그거 저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 진짜 아니야? 이상해. 안돼 안돼 아, 아 알았어. 자,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가? 직진. 어, 직진. 어, 간판이 하나 막혀요. 조금 조심. 여기. 왼쪽. 왼쪽이요? 어, 이거 길이 이상해. 이게 뭐야? 왼쪽이요? 여기 맞아요?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님 지금 뭐 보여요? 그 발판 하나가 있어서 점프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위로 올라가면 길 보여 혹시? 아 어 퍼즐 길 보여. 이거 뭐 보고 이거 내가 뭐야? 움직여? 아 이거 님이 해야 되는 건가? 아, 이게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왼쪽 어? 왜 멈추지? 어 모르겠는데. 왜 멈춰 있어? 점프해야 되나? 아아 아. 내가 점프하면 움직이네. 오케이 오케이 쉽네 쉬워. 이거 뭐 내가 알려줄 게 없는데? 어 알았어 내가 할게. 뭐 패턴이라도 알려드려? 아닌데? 그냥 가는 방향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혹시 불 들어오는 거 보여? 거기서 아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오오오 어? 뭐야 왜? 아니 잘하는데? 어 이게 맞는데? 맞네? 잘하는데 이거 아닌데? 어 이 다음을 모르겠네? 그 혹시 불 들어오는 게 보여? 불 들어오는 게 있다고? 아니 난 안 보여 전부 다 불이야. 그렇구나. 그냥 불이 다 켜져 있어. 혹시 그 정면 한번 봐볼래? 여기 어, 그 거기서 오른쪽 방향이 어디야? 여기. 어, 그쪽으로 뛰면 돼. 아, 이제 알려줄 수 있... 아이고, 아, 너무 빨리 점프했다.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어, 너가 알려줄 수 있네. 아, 처음부터예요? 아, 오바. 내려와 줄래? 네. 아,
아니 이게 종겜 짬바인가? 길을 다 외웠어 저 양반. 야호 나 왔어. 야! 야 이 멋져! 아,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해버렸네. 어? 아니 근데 저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앞으로 가보면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이고 진짜네. 와 저 진짜 환각이었어 얘들아. 와 대박. 와 난 길이 그대로 나 있었거든. 약 좀 그만 먹어. 자 점프하고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점프. 정면으로 점프. 와 죽을 뻔했다. 앞으로 점프. 오케이. 앞으로 점프. 오케이. 앞으로 점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해? 이제 알려줘. 방금 본 방향 어디야? 여기. 어 거기를 한 번 더. 한 번 더? 점프. 거기. 어이 왜 그래 무섭게. 그 다음에. 잘못 가서. 아 잘못 갔어? 그 다시 아, 내가 잘못했어. 그다음에 거기서 왼쪽 방향 봐볼래? 왼쪽 여기. 거기가 왼쪽이야? 그럼 그 거기에 반대편. 반대편. 아 거기 점프. 점프. 거기 한 번 더 점프. 이럼 초기화인데? 거기 반대편으로 다시. 다시 반대편? 어. 어. 한 번 더. 오케이 돌아가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점프?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 그다음에 거기서 오른쪽 아 왼쪽 그 방향. 오케이. 거기로 점프. 한 번 더. 거기 한 번 더. 그럼 옆에. 오케이 끝. 끝. 눌러. 저거 환각 아니지? 아니 환각. 저 환각 아니지. 어. 오케이. 이제 어디로? 자. 여기 직진? 아니 왼쪽. 여기? 어 떨어져. 여기. 잠깐. 어 뭐야 이거 파도가 오는데? 어, 그러게. 저게 뭐지? 파도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보여 파도? 파도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면으로 전부 다 와. 난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 그럼 혹시 그 라인이 세 줄 있는 건 보여? 어. 그러면 세 줄에 내가 번호를 알려줄게. 좋아. 나 이제 들어간다. 어디부터 1번 할래? 그러니까 왼쪽부터 1번이니까 그러니까 나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파도가 1번이야. 오케이. 번호를 그럼 기다려봐. 지금 계속 얘기해 줘. 내 앞에 있는 오케이, 파도를 기다려봐, 3. 기다려봐. 뭐 기다려봐. 이 다음 3번. 1번. 오케이. 2번. 1번. 3번. 1번. 다 오케이. 좋아. 다음 길이 어디지? 아, 그 등대 뒤쪽으로 떨어져야 돼. 네? 여기요? 어. 그럼 반대편에 길이 있어. 여기? 아니. 이거 길이 아니야? 오른쪽. 이거 길이 아니야? 그거 다시 돌아가는 길이야. 아, 다시 돌아가는 길이야? 길은 길이야? 길은 길이야. 야, 이거 또 환각인 줄 알고. 아유. 뒤로. 오케이. 거기. 그쪽이 길인 것 같아. 오케이. 거기 시야가 안 보이거든? 조심. 응, 여기 왔어. 오! 망치가 왔다 갔다 해. 혹시 보여? 어? 아니? 앞에 망치가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안전한 길처럼 보여. 자, 조심해. 어? 일단 기둥은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망치가 지나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그 기둥 사이 지금 네 칸 있거든. 나 그 기둥까지는 가도 돼? 기둥 있는 곳까지는 가도 돼? 아니면 내 앞에 지금 망치가 있어? 아니 기둥까지는 가도 돼. 기둥까지는 가도 돼. 응. 여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돼. 어? 어? 망치 안 보이지? 나 소리는 들려 지금. 아 그래? 다음 기둥이 어딘진 보여? 나 소리 듣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 다음 기둥이 어딘지 보이냐고? 다음 기둥 여기 바로 앞에. 그 기둥 사이... 두 개 있는 거. 그 기둥 사이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치. 내가 신호해줄게. 응? 좋아. 지금.
기다리. 오, 이제 소리가 두 개씩 들려. 앞뒤로 막 훙훙훙. 아, 미안해. 다시 해 줄래? 지금. 기다리. 지금. 지금. 오케이. 끝? 끝인가? 어? 아니, 아직 일곱 개인데? 뭐지? 저기 미안한데 그 옆에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는데. 네?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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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는데 저 뭐라고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오른쪽이야. 오른쪽. 여기. 거기 직진하면 직진하라고? 어. 진짜 직진해? 나 여기 지금 낭떠러지로 보이거든. 직진해. 잠깐만. 뭐야? 왼쪽. 공중에 왼쪽. 왼쪽 왼쪽.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그다음 오른쪽. 오른쪽? 앞으로. 간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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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넘어갔어 넘어갔어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어어어어 왼쪽 왼쪽 오케이 앞으로 여기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오른쪽 가고 있는 거 맞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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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여기 길이 좀 뭐가 쫓아온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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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맞춰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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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맞춰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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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맞춰서 아 깜짝이야 아 뒤에 뭐가 쫓아 와 근데 이거 좀 어렵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와 아 근데 우리 등대 거의 다 끝났는데? 아 그 우리가 모든 등대를 지금 다 먹으면서 지나왔거든? 응응 저 마지막 롤러코스터가 끝이야 저 두 개 있어 롤러코스터에 오케이 오케이 형 저기 양반이 커피 보고 양잿물 맛이 나는 거라는데 헐 양잿물 먹어봤어? 그게 커피잖아 아니 그러니까 양잿물 먹어봤냐고 양잿물을 먹어보지 않은 이상 비교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아, 양잿물도 안 먹어보고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양잿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럼 비유를 하면 안 되지 그냥 그만큼 쓰다! 알았어 써 내가 인정해줄게 그 정도로 소리 지를 줄 몰랐어 내가 인정해줄게 빨리 내려 오케이 끝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좋아 자 이제 부금도 사라졌어요 길이 조금 어려워 응응 진짜 어려워 그 최대한 약간 달리기 안 쓰고 그냥 걸어갈 수 있어? 내가 가는 방향을 그 시계 방향으로 알려줘 1, 2, 3을 알려줄게 1, 2, 3이 방향. 뭐죠? 키패드 방향으로 알려줄게 어려워? 아 오케이 오케이 1이 그럼 왼쪽 대각선인 거네 오케이 출발 가 내려가 아하 앞으로 자 왼쪽 자 가 네, 한번 해볼게 자 2번 3번 6번 스탑 야이! 자, 2 3 3 가? 2 3 잠깐 스탑 나 안 보여 시야 오케이 2 1 가 1 쭉쭉쭉 맞아. 나 너무 무서워 3 1 살짝 앞으로 조금만 더 천천히 가도 돼 우리 지금 거리 꽤 멀렸어 2 1 오케이 눌러 옆에 등대 누르고 1 1 오케이 2 거기서 3 스탑 3 다시 3 커브 유턴 오케이 3 거기서 멈춰봐 내가 시야가 안 보여
우리 지금 배 많이 멀리 있어. 괜찮아? 어? 좋아? 어? 자, 1. 다시 1. 가? 쭉 가? 앞에서 아, 기다려. 좀 더 앞에. 조금만 더 앞에. 조금씩만 가봐. 조금씩만 더. 더. 오케이, 앞에 점프해서 가야 돼. 오케이, 렛츠 고! 가! 야! 됐다! 야! 못 가자!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 아,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뒤에서 막 계속 뭔가 부서지는 소리 들리는데 막. 아. 1, 2, 3이 괜찮네. 뭐야, 등대 하나 안 눌렀다고요, 제가? 왜? 뭐야? 아, 안 누르고 나가. 나 등대 뭐 하나 안 눌렀어? 어, 그럼 왜 8 개지? 나 뭐 안 눌렀지? 잠깐만, 안 누른 거 확인만 하고. 열어줘. 아, 문어 옆에 있는 거 안 눌렀어. 점프 발판. 아, 그냥 내려갔구나. 문어 옆에 있는 거 왜 안 눌렀어? 아, 미안해. 깜빡했나 봐. 난 지금도 내가 안 누른 거 기억 안 남. 여기에서 이걸 안 누르고 갔구나 내가. 아, 그냥 맞달렸네. 3번. 이거 숫자는 똑같나 보네. 1번. 야, 이거 다르구나. 어. 다르네, 다르네. 3번만 고정인가 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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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해보자고.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가자. 3. 어? 여기? 여기? 계속 가, 직진이면 가. 이 이렇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2... 3... 아, 깜짝이야. 3 이러고 있는데 스톱. 어. 오케이, 3. 좀 더, 1. 2... 3? 좀 더 가도 돼? 좀 더 가도 돼? 뭘? 뭐 앞으로 더 가라고? 2? 아하. 1? 어우, 스탑. 아, 잠깐만. 오케이, 1. 그 앞에 등대 있어, 등대. 등대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2, 1. 쭉 와, 쭉. 거의 3? 더 3? 더 3? 코너야? 오케이. 2, 3. 이렇게 쭉. 거기서 스탑. 위치 바꿀게. 나 1. 오케이, 오케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1. 앞에서 점프하는 거야, 이제. 여기? 2. 여기? 오케이, 점프. 됐다. 그 등대 끝. 오케이. 아, 빨리 했다. 진짜 빨리 했다. 좋다, 좋다. 됐다. 오케이, 됐다. 후. 퍼펙트. 아이, 씨. 아, 어떡해요? 뭐야? 해독제 맞았어. 됐다. 후, 올라간다. 후후. 근데 키패드 전법 나쁘지 않았어, 진짜. 월드 티켓. 내가 넣어야지. 내가 뺏을 순 없잖아. 이번에 뭘까? 오, 뭐가 날개가 달려지나 봐요. 오. 너무 기대돼. 띠링. 빨리 내려와. 아, 얘네 근데 볼 때마다 진짜 아웃라스트 트라이얼 생각나. 짜잔. 짜잔. 뭐가 바뀐 거야? 아, 뒤에 날개가 달렸네. 뭐야 저게 날개야 해바라기야? 약간 좀 기분이 나쁜. 손인데요? 손인데요? 이게 뭐지?
나 못생겼어 안 탈래. 갑자기 배에 대한 정이 떨어졌어. 나만 자막 안 나오니? 나다. 어, 나온다 나온다. You've passed my three trials. Now come here and show me what you've built. 어, 이제 우리 평가 받나 보다. 오. 오, yes. You have all the qualities of a legendary crew. 나도 알아. With a friendship like that, you will make big waves. How big? Well, that's up to you. You are ready. I give you my blessing. 이제 딱 공포 게임 도입부 끝난 거 같지 않아? Off you go, dears. 이제 본편 시작이다. 야야야 미쳤나 봐. 와, 재밌어. 와, 진짜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아. 우와, 잘 만들었다. 우와, 잘 만들었다. 2, 1. 와! 안전비 어디 갔냐? 오, 퍼펙트 파트너스. 별 3개. 야, 팀워크, 신뢰도, 커뮤니케이션, 전부 만점. 야,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버렸어요. 퍼펙트 파트너. 재밌었다. 아, 근데 확실히 재밌었다. 다른 위워 시리즈들에 비해서 좀 짧긴 하네. 약간 미니게임 느낌이다. 해냈습니다. 위워 히어 뭐 에피소드 대충 뭐 친구 배에서 살아남기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가장 큰 모험에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번역 왜 이래? 재밌었다. 재밌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워 히어 친구 배였습니다. 모카 고생했어. 재밌다. 너무 재밌게 잘했다. 한 번에 퍼즐을 다 풀지는 못했지만 그 퍼즐을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막 너무 고대다는 느낌이 아니라 모카도 게임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다들 잘 이겨낸 그런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고생했어. 다음에 또 뭐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 있으면 내가 갖고 올게. 아, 나 좋지. 나랑 타르코 팔래? 안녕히 계세요.